미군이 철수한 지 15년이 지난 필리핀. 클락 미군기지 근처의 마답단 마을은 보통 시골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답답은 현재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는 어딘가 이상한 아이들. 마답답 마을에선 이처럼 장애 하나 기형인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천형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들. 대체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엘이 태어난 건 엄마 조셸린이 미군이 철수한 후 비어버린 클락 미군 기지에서 2년간 살다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곳에서 조엘의 형은 원인 모를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5살이 된 지금도 혼자 앉거나 서지 못하는 이베스. 15년 전 사람들이 클락 미군 기지로 이주하던 당시 이베스의 엄마도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 이듬해 그곳에서 이베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베스가 15살이 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15년간 이베스는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거나 잉태된 땅 클락은 수비과 함께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였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는 걸 안 것은 90년대 초반 미군들이 철수한 직후였습니다. 직접 찾아가 본 그곳은 발을 들여놓기 힘들 만큼 끔찍한 늪지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의 산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키타 talaga daw nila yung mga dating manggagawa ng kano. Nagda-dump sila ng mga chemicals dito sa lupa. Usually sinasabi nila mga barrels of toxic waste. Barrels of toxic waste. At the same time yung mga asbestos product. Na kung saan yung mga dating nagbabasura dito, hinuhukay pa nila kahit ilang feet na kalalim, 600 feet na nila, taga-hinukay nila kasi binibenta pa nila ulit. Ang daming hukay na pinagsunugan ng mga computer ng Amerika at sinusunog kulay pang, may, pag sinunog yun, may kulay dilaw, may kulay yellow, may kulay pula, yung mga chemical na linalagay nila para masunog yun. 쓰레기 더미에선 쉴 새 없이 정체불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황색 빛에 거품을 띤 물은 지하 깊이 묻힌 폐기물에서 나온 맹독성 지하수였습니다. 미군 철수 직후 기지로 이주한 주민들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서 문제의 맹독성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된 끝에 사람들은 기지를 떠났지만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면역이 약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피부병과 혈액병,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형아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50%가 피가 독성 물질에 오염돼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빅과 클락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2천여 명. 그중 암과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들만 3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이십 nila. 영 이니원 nilang
pollution dito, sana maisip nila na kahit pa paano linisin nila para wala nang ibang taong maapektuhan. Tama na kami, naranasan namin. Paano yung iba?15년이 흐른 지금도 미군 철수가 남긴 치명적 유산은 개천을 따라 인근 마을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치유 없는 미군 기지의 반환, 오염된 땅의 비극은 이른바 환경 재앙이란 이름으로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 아이들의 비극이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군은 기지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모두 59개의 기지를 반환받기로 약속한 가운데 그동안 29개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그중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50년이 넘는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바로 그 기지들, 어떤 상태로 돌아왔을까요? PD수첩이 돌아본 기지들의 실상은 필리핀의 비극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산기지 이전과 새로운 합의서와 LPP 개정협정에 가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미군 기지 59곳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오염 치유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관회의를 통해서 15개 기지에 대해서는 소파 절차에 의해서 반환 절차를 밟아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치유한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치유를 합의하는데 그 치유를 해주는 데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14일 환경오염이 치유됐다고 미군이 통보한 미군기지 15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0년 만에 미군들이 떠나고 그 문을 통해 한국군이 들어섰습니다. 그날 낮 12시를 기해 기지의 관리 권한은 우리나라 국방부에 이양됐습니다. 1차 협상 결과 반환된 기지들은 파주의 캠프 하우즈를 비롯해 15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기도 하남시의 한 미군 기지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그냥 차로도 안 되나요? 예, 저희는 예,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지 안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의 한 시의원이 기지 출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이제 네, 국방부로 한번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캠프 콜버는 이번에 1차 반환된 15개 기지 중 하나로 현재 국군 1개 소대가 기지를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날 결국 일행은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검토한 후 답변을 주겠다는 국방부로부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책임자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오세요. 잠깐만.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요. 오염시대 제대로 조사해서. 오염시대에 대해서 혹시 하남시청 쪽으로 국방부 보고서 들어왔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의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공개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캠프 콜번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 중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콜번에서 경비로 근무했다는 강호남 씨. 그는 우리를 기지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지를 끼고 산길을 10여 분쯤 올라가니 기지 후문 밖에
넓은 아스팔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공터였다고 합니다. 덤프 트럭으로 한 50대 분 갖다 흘렸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금이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까지 나면 그냥 저 쓰레기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네. 빼자고 그냥 버렸어요. 미군 측에서 건축 폐기물들을 땅 속에 묻은 뒤 아스팔트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옆 웅덩이를 쓰레기로 메우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밑에 받치고 쓰레기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포장한 게 언제쯤입니까? 아, 지금 막 썩는 냄새 나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썩는 냄새가 전부 꼭 생선 썩는 냄새 생각나고 있는데 쓰레기 썩는 냄새.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아스팔트 주변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 파지도 않았는데 흙 속에 이물질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야? 오래된 성면이요? 네. 웅덩이가 있던 자리, 각종 건축 폐자재들이 땅에 묻히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성면도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습니다. 땅 속은 더 심각했습니다. 각종 쓰레기며 건축 폐기물들이 비닐봉투나 가마니에 담긴 채 묻혀 있었습니다. 그 안엔 플라스틱이나 심지어 폐타이어도 보였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기지반환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년 사이 홀번 주변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 씨는 우리를 산 위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 숲 속에 뭔가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라야 되나 이거? 아, 있다가. 커다란 맨홀 뚜껑. 오래전 기지가 축소되면서 철거됐어야 할 그것은 미군들이 사용하던 정화조였습니다. 속에선 인분들이 까맣게 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그 숙소 생활했는데 그 정화조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화조 청소하려면 그 뚜껑을 여기서 수거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청소하니까 그냥 막 겉은 넘쳐하죠. 물탱크도 땅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 썼던 것일까. 이번 1차 반환 합의된 기지들 중엔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매양리 사격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미국 공군의 무차별적인 폭격 훈련에 시달렸던 곳. 반환에 합의했다면 치유가 완료됐다는 얘긴데 작년 8월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미군들은 이미 그때 기지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본 섬은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포탄에 달려있는 낙하산, 이 폭탄이 투하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달려있는 그 낙하산이에요. 갯벌엔 연수병 폭탄이며 탄피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치유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적의 미사일을 가상해서 목표물이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공격용 헬리콥터,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를 향해서 이제 그 기총사격이나 로켓포를 쏴요. 네. 이 포탄은 그 2,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그 900km 이상이 나가는 그런 포탄이거든요. 들이 이제 바다새들이 이제 알라. 바위와 하나가 돼버린 대형 포탄들이 섬 전체에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실전용 무기들이 투하된 사격장인 만큼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지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기 뭐냐, 그 불발탄이에요. 이건 터지는 거거든요. 예, 네, 이건 여기 그 충격을 주면 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나마 갯벌 위에 드러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얼마나 묻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환에 합의하기 전 실태 파악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무수히 많이 그 처박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다 치워요, 근데? 아, 그런데도 아, 반, 아마... 그걸 인수받는 국가도 있는데 뭐. 정작 관할 지자체는 매양리가 반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반환을 받기로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안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넘어왔던데요. 토요일날 넘어왔지? 매양리 사격장도 반환된 기지 15개 중에 하나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로. 아, 그래요?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걸? 예. 어제 넘어왔지? 조사는커녕 조사를 위한 설명회도 반환되기 불과 4일 전에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설명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그 얘기가 없었는데 폐랑간에고 토요일에 넘어왔다는 거는 좀 딴 데 같지 않아요. 이건 기름 유출이라는 게 아니고 포탄 사격 78년까지 뭐 실탄을 직접 거기 했기 때문에 저거 아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가장 많은 6개의 기지가 반환 합의된 경기도 파주. 그 중에서도 캠프 하우즈는 15곳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지 반환을 반기기는커녕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군들이 논밭을 망쳐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목한 주범은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이게 못 사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기름들이 둥둥 떠 있는 데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된다는 거지 지금. 응? 골고리마다 그냥 기름이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응? 이런 거 보고서 아 그냥 이 응? 그 이 반환 이 받고 말이야 어 오염 이 복구도 안 하고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건 정부가 이게 정부도 아니야 이거는. 예? 이 복토를 했는데 복토했는데도 여보다시피 이 전부 다 이 풀들이 죽을 정도로 계속 기름이 배어 나오는 거잖아요. 당초 2008년 반환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하우즈는 2년 앞당긴 올해 반환 합의됐습니다. 반환에 합의했다는 것은 오염 조사와 치유 정도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기지들은 어떻게 반환될 수 있었을까? 예, 대체 반환하기 전에 뭘 어떻게 치유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재안이 어떤 상태인지 국민들 앞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또 협상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지 오염 정도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땅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었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환경부는 1차 반환에 합의하고 열흘 뒤에야 국회에 기지 오염 실태를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9개 기지 중 무려 26개가 국내 환경 기준치를 넘어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기름으로 인한 토양 오염. 한 환경정화업체가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현장에서 채취했다는 기름 농도 5만 ppm의 흙입니다. 기름 냄새가 나네요. 이게 우리 그 토양... 역한 기름 냄새가 나는 흙은 기름 범벅으로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모래였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흙하고 모래. 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됐을까? 조사 대상 29개 기지 중 아직 반환 합의가 안 된 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세요? 아직 반환이 안 된 미군 기지인데 어디에도 기지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사람은 미군이 아닌 한국인 경비원이었습니다. 미군은 몇 달 전에 이미 기지를 떠나버렸고 용역업체에 소속된 한국인 경비원들 몇 명만 남아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떠나면서 기지 안의 전기며 수도까지 모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돼요. 그냥. 바깥에서 전기 돌아서 해가지고 전화기 약해가지고 에어컨 계속 떨어지고 막 그래요. 수도도 끊고 지금
물도 우리 떠다 먹고. 이거는 그럼 이 기지도 뭐 거의 완전히 손턴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염 때문에 안 인수 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사했다. 기지 곳곳엔 토양 오염 조사를 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지 역시 높은 수준의 오염도를 기록했지만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거죠. 경유소 같은데 이런 데는 길이 항상 뭐, 그 뭐 폐유 같은 거 자동차 그거 뭐 폐유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슬퍼러지. 저 빨간 기름 탱크도 다 저기 난방용 기름 탱크라는 거죠? 네, 다 난방용 기름 탱크. 그가 기지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건물마다 별도로 달려 있는 기름 탱크. 사람도 기름 탱크 나온 거 있잖아요. 저건 다 낙서마다 저런 식으로 기름 탱크로 올려놓고 근데 땅속에 배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배관이 높게 들어가면 터져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번 이렇게 그 기름 체크를 한다고. 이게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쓰는 양반은 주고, 저 배를 가는데 주거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름은 다 땅속에 들어가. 80% 이상이 유리 오염이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게 탱크에서, 배관 부분에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비고라든지, 유류를 사용하는 정비 시설 주변에서, 폐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오염된 것들이 있고. 심각한 겁니까 지금 오염된 미국 미지? 오염된 미국 미지는 당연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사실 기름으로 인한 미군 기지 내의 토양 오염은 예견돼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간 낡은 기름 탱크와 관리 부실로 인한 기름 유출 사건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은 땅속으로 스며들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사고의 80% 이상이 바로 이 기름 오염 사고였습니다. 대충 지금 뭐 간다고 막 가면 뭐래. 양놈들로 구간 걸고 양놈들한테 돈을 받아 있어. 양놈 조달로 오게 만들어야지. 한국 정부에서 돈을 대고. 그 말씀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왜 못해 이거. 우리 세금 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반환 미군 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토양 오염 치유 비용 문제를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예. 어디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을 일으킨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유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서 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환경부나 외교통상부에서는 그 시민단체하고 공청회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미군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처럼 양보한 국가가 없다. 이 한미 양해각서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는 100% 오염을 미군 당국 100% 미군 당국 비용으로 오염을 정하고 반환한 걸로 돼 있다.라고 자랑 홍보를 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협상 상대인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한국 장성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반환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윌슨 대령. 미군 측의 입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responsible to restore to its original condition. That's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nd we expect both of our governments to abide by that agreement. 그 조약이란 바로 지난 2001년에 체결된 소파 특별 양해 각서를 말합니다. 미국은
희세에 대해서만 치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미군기지 안엔 희세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안엔 기름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철저하게 정화해요? 그렇죠, 그놈들이. 지들이 먹는 거네. 걔들 물 갖다 아침에 이제 처음 따르면 냄새가 엄청 지더거죠. 소독용 냄새. 미군 당국이 키세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미국이 오염된 지하수 물을 안 먹는데 해가 없죠. 그것도 오염된 토양 오염이라는 거는 몇 년 후에 발생하는 거지 당장 발생하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기지 밖에서 사람들이 막 기형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미군이 그간 기지 오염 치유를 위해 44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나서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까지 공예지를 반납할 때 환경 치유를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성의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최상의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군 측이 큰 돈을 쓰면서 한국 측에 보였다는 성의란 지하에 묻혀 있던 오래된 기름 탱크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biggest environmental challenge for US forces here is associated with our old underground fuel storage tanks. And so General Laporte made a decision more than a year ago that we would remove all underground storage tanks on U.S. bases in Korea. That includes the camps that we're returning. UST들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탱크들은 위측에서 이미 제거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제거가 됐죠. 우리가 계속 뗐어서 해준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거 갖고 생색들을 많이 내던데. 생색을 많이 냈죠. 협상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것 부산의 국군 기지창 오염 정화 작업입니다. 지난 97년 국군 기지창이 있었던 자리에 대규모 금융단지를 짓던 중에 땅이 심각하게 기름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땅을 치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염된 흙을 다 파서 일일이 정화하는 데 든 시간은 3년. 3만 2천 평의 부지를 정화하는 데 무려 122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땅 그거 좀 오염 치유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없었나요? 당연히 그러죠. 그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오염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정화하는 비용은 100배 이상 들어갑니다. 단순한 제거가 아닌 근본적인 치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당시 비용은 오염시킨 자가 오염을 복구한다는 우리나라 환경법에 따라 전에 국방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치유하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까?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은 부담이고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돈이 지금 현재 그 반환받는 29개 기지에 환경 치유를 하려면 1,14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에 오늘 그 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예, 추후에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현재까지 기지 내 자세한 오염 실태를 밝히지 않고 있는 환경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산한 치유 비용은 1,205억 원입니다. 치유 비용 그 산출 그 근거라도 좀 여쭤볼 수 없습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좀 주시면. 저희가 예. 그 협상 경과나 이런 것들 계속 그 진행이 되면은 예. 적당한 시기에 산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기 안 되죠. 뭐 눈 인터뷰 다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뭐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PD 수첩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는
정부의 예상액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화 방법을 채택하여 토양 오염을 정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액수는 2,300억. 또 다른 전문가는 그보다 높은 2,654억 원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모두 토양만을 치유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하수까지 더해진다면 그 액수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를 갖다가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겠다 하면 그 처리 비용은 아마 거의 상상을 초월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남은 반환예정 기지까지 확대해 예상해 본다면 그 액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000년 초반 한 군 전문가가 추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전체 59개 기지에 부산 국군기지창 치유 사례를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은 무려 9조 6천억 원. 그 지금 남은 기지도 있으니까 59개 다 그죠? 아, 네. 그거를 그 잠재적인 비용까지 그냥 우리 추정을 해본다면은 네. 몇 조 단위는 될 것 같은데 9조는 아니 뭐 몇 조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자세한 치유 비용은 이 정밀 조사를 벌여서 전문가들이 산정하겠지만 적어도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환경의 파수꾼임을 자임해 왔습니다만 이 기지와 관련한 환경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미국이 져야 하는 책임은 외면해 왔습니다. 이번 기지 반환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오염된 채로 반환 합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상 태도와 미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 1차 기지 반환 합의 당시 아직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4개의 다른 기지들까지 한국 측에 떠넘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정부의 캠프 카일은 지하수 상층부의 기름 두께가 무려 4.8m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카일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분명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정부 내에서 저 카일을 겁나 죽였다. 의정부 내에서 카일보다 더 오염이 심한 부대는 없다. 오염이 심한 부대에 있으면 그만큼 반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유리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같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얘들이 그냥 넘긴 거야. 캠프 카일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을과 인접해 있는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엔 아직도 많은 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도가 잘 안 들어요. 다 지하수예요. 오염됐으면 큰일 나는데. 정수기로. 정수기로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찌꺼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못 쓰고 그냥 설거지 같은 거나 하고 아, 그냥 지하수. 물 냄새도 좀 납니까? 네. 지하수에서? 지하수라서 안 좋지. 여기 묵은 무대 있고 막 그러니까. 물에서 찌꺼기와 악취가 나고 정수기가 필수가 된 마을.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거 갖고 다 쓰고 그래도 뭐 아무 저거. 그냥 마시지는 그, 않으시죠? 그냥 먹지. 저 정수기 해놓고. 아, 그래 드시지나? 그래. 그래서 안 먹고. 지난달 국회의원들이 카일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지 방문을 국방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절했습니다. 카일이 아직 한국에 반환되지 않은 미국 측 땅이며 이후 반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키 넘겨받고 그런 게 반환된 거 아닙니까? 키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키를 우리가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네. 이제 미군이 영역이 끝났기 때문에 네.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영역을 가지고 경비를 해왔다가 네. 그런 상태에서 그 기지를 그냥 마냥 방치해 버리면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 수가 있고 시설이 또 훼손될 수가 있고 또 일부 또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또 쓰레기 투기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군 측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카이던 이미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으므로 기지 방문에 대한 사항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6월 15일 보낸 서한에 따라 캠프 카일은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된 시설에 대한 접근은 한국 정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6월 15일 서한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 반환한 거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일각에선 정부가 중대한 정책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과장 홍보를 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맺으면서 10조 내외로 추정되는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이어 천문학적인 오염 치유 비용까지 부담하는 데 따른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뒤집어 쓰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 치유 비용 비담만이라도 미국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통보를 한 거죠. 협상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국민들에게 협상 결과를 밝히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걸 다 치유해야 되는 이 엄청난 비용인데 그럼 뭘 잘못했는지 그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이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기지 환경 문제 처리에 있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Good stewards of the environment. Deterrence and armistice is critically important, but it should not be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최근 관객 천만을 돌파한 영화 괴물. 이 영화는 괴물을 잉태한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영안소에서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Pour them into the sink. If I pour them in the drain, they'll run into the Han River. That's right. Let's just dump them in the Han River.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470병을 싱크대에 버리는 이 장면은 실제 2000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당사자 맥팔렌드는 긴 재판 끝에 지난해 초 한국 법정에서 집행유예 2년이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재판 중에 영안소의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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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speak to Mr. McFarland, please? Lincoln. Are you in charge of U.S. mortuary? Yes, I am. In that film, you are the one who has ordered to dump. Yeah, okay. What do you need? Who do you work for down there? Oh, I have said embassy.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elling us that you are the one in charge of... I'm not the one. I'm not going to admit nothing. I don't say I'm the one, okay? But you are Mr. McFarland. I'm not answering no questions. I don't... 그리고 1년 뒤 위에 탱크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는 저쪽이 안 보이죠? 예. 캠프롱인가요? 예, 캠프롱입니다. 맥팔랜드 사건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원주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캠프롱에 있던 대형 기름 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이 논으로 흘러나오면서 무려 1,500평에 달하는 논밭이 기름으로 오염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미군은 한 발 물러났고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구해주겠다는 합의문까지 작성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한국 측이 원주에서 오염 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추후에 보건비용에 대한 소파 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 청구를 제출해 배상 신청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으며 이에 한국 측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이걸 미군 쪽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겁니까? 네, 먼저 제안을 했죠 이렇게. 정화하고 난 다음에 예. 돈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 예, 예. 그런데 지난 7월 21일 캠프롱 측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미측 책임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 비용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억 5,848만 원. 정화 비용을 지금 전부 미군 쪽에 한국 환경부 관리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양국이 한 약속을 3년 만에 답변서 한 장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왜였을까?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민감한 시기잖아요. 민감한 시기고 이제 모든 그 주한미군 기지 뭐 이전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되면서도 지금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막 원주에서 한 것이 자기네가 이제 설레를 안기게 되면 모든 게 다 되고 그동안 안 했던 것도 이제 보물 터지지 다 이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이 되는 거죠. 미군 기지 반환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미군이 철수한 나라들의 기지들에선 비슷한 비극들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지난 91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미국 떠나면서 각종 화학 물질과 폐기물 매립이라는 환경 재앙을 남겼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99년 파나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군은 불발탄의 일부만 제거한 뒤 남은 건 철수 후 협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막상 철수한 뒤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던 파나마 땅엔 아직도 11만 개의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우리나라의 매양리. 갯벌에서 뭔가를 캐고 있는 주민 한 명을 만났습니다. 탄피를 모아 고철로 넘기면 하루 2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발탄입니까? 아니, 연습용이에요. 다. 연습용이에요? 여긴 다 대신 이런 건 연습용이고 예. 예, 불발탄은 어느 겁니까? 이게 다 자주냐. 이게 우리가 줍다가 예. 이런 고추 줍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게 안 터진 거. 위험하니까? 예. 지금도 뭐, 터져요, 이게? 이거 그런 일을 만드는 거죠. 놀러 왔다 저런 거 안에 부서가지고 신기하다고 가져나가면 큰일이죠. 지금까지 갔다 오면. 저게 터지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아, 저게 터지면 하여튼 파티는 이만큼씩이 나요. 이만큼씩이요. 저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죽죠. 그 탱크 뚫는 건데, 저게.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캘 거 있네요, 이 안에. 그렇죠. 파면 엄청 많죠. 근데 숨겨서 못 파니까. 수십 년간 무차별 폭격에 유린당해왔던 작은 섬. 언제쯤 오랜 폭격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고명이 꾸며는데
이걸 저 불발을 제거를 해야 강황률 꾸미지. 괜히 강황률 꾸미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뭐 고철 죽는 사람이 뭐 그런 데까지 해갔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제 오산 가서 EUD 보러 지들 장비 가져와서 다 파가지고 불발 수거해달라 그러든지. 이걸 사별 파서도 안 되고 사별로 사람 얼마나 동원시켜가지고 이걸 파고선 어디 뭐 수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해요, 그것도 요리하는 사람이 저희는 요리 모르는 사람은 뭐 불발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8월 10일 또 하나의 미군 기지가 종료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한복판에 위치한 캠프 하얄리아. 반환된 기지는 부산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 조사를 마친 지난 7월 중순 한국 측에서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염 정도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에선 이미 조사는 끝났다며 반환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머자나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16만여 평의 땅. 그 땅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강지웅 PD, 네. 결국 1차 협상 결과 이 오염 치유 비용은 우리가 내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반환 합의된 15개 기지의 토양 오염과 지하수 정화 비용은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1차 협상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국방부나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 반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속한 오염원 제거 작업이 제대로 잘 이행됐는지 사후 점검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매양리의 불발탄도 미국에서 제거하기로 약속했던 일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아직 반환을 앞두고 있는 기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환경조사가 끝난 기지는 132만 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반환될 59개 기지 총 5천여만 평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부디 이번 1차 협상의 문제점들이 앞으로의 협상에 나쁜 선례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미군 기지 문제를 한미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의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